연말을 맞아 국토 최남단 제주 불교계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관음사, 삼광사, 영암사 등 지역의 주요 사찰과 신도단체들이 펼친 김장김치 나눔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제주 BBS 김종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찰 경내에서 배추 양념을 버무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스님과 신도 구분 없이 모두가 힘을 함께 모으는 김장 울력.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가 마련한 사찰 음식 김장 문화 나눔 체험 행사가 관음사 일주문 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사부 대중들은 절인 배추 2,800포기에 양념을 버무리느라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온몸이 양념으로 빨갛게 물들었지만 부처님 자비정신을 실천한다는 생각에 마음은 즐겁기만 합니다. 김장 봉사에는 송재호 국회의원, 제주도의 불자 의원 모임인 길상의 회원들과 문대림 전 JDC 이사장, 윤도 BBS 제주불교방송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참여해서 고맙고요. 우리 전통 문화인 김치 담그기를 앞으로 꾸준하게 잘해서 우리 문화를 계속 보급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고. 사부대중의 정성이 가득 담긴 김장김치는 도내 보육원과 노인복지센터 등 소외계층에 전달됐습니다. 추운 겨울을 맞아 제주 삼강사 신도들도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갖고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응원했습니다. 제주 삼강사는 경내에서 작은 나눔 큰 행복 제20회 삼강사 신도의 나눔 김치 행사를 열었습니다. 삼강사 신도들은 온몸을 김장 양념으로 빨갛게 물들인 채 김장김치 1,500포기를 함께 담갔습니다. 신도들은 사찰 부지에 배추를 심어 직접 재배해 김장김치의 정성을 가득 담았습니다. 삼강사 저 신도들이 다 같이 이제 배추를 심어서 그리고 저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김치하게 하게 됐습니다. 이 김치는 우리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드리기 때문에 정말 맛있게 드셔주시는 게 저희들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 산하 신행단체인 태고보현봉사단도 태고복지재단 태고원에서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김장김치 자비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태고보현봉사단 단원과 지역 다문화 가족 등 100여 명은 직접 배추김치 5,000포기로 김장을 담그며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저희는 5,000포기를 했고요. 이거를 우리 앞에 있는 이창원, 태고원, 노인복지회가 그 다음 각 강에 있는 복지시설, 주간보훈시설 같은데 복구노인 그런 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주 영암사의 신도봉사단체 영암자비에도 김장김치를 담궈 제주시 조천읍, 한림읍 지역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반복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서민들이 느끼는 겨울 추위가 더욱 매서운 요즘. 제주 불교계 자비보살행이 지역사회 따뜻한 기운을 한가득 불어넣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김종광입니다.